지금 뭔가 위아래 흰색이랑 석고대지하고 난 느낌이야. 그럼 이제 무슨 색 한복을 입을까요? 갑자기 엄청 해가 이렇게 쨍쨍하게 잘 비치는데 지금 벽화를 찍으러 왔는데 벽화가 여기 공사 중이네요. 무엇보다 사진이 굉장히 잘 나옵니다. 나올 수밖에 없다. 저쪽을 섰어. 기와장인 줄 알았거든? 그린 거네. 되게 잘 그렸다. 나한테 익숙한 그림이야. 왜냐하면 내가 이 작품을 패러디해서 정초풍정이라는 작품을 그렸거든. 근데 이제 신윤복의 원래 원작의 제목은 단호풍정이야. 근데 나는 이걸 보고선 진짜 신기하다고 생각했던 게 야외인데 이렇게 거의 반 나체의 모습으로 샤워를 하는 게 너무 어색하지 않은 일이었구나 라는 생각도 했고 이렇게 그네줄을 걸어가지고도 그네를 타기도 하고 또 여기에 훔쳐보는 아이의 모습도 너무 재밌었던 거야. 그래서 나는 여기에서 완전 영감을 받아서 정초풍정이라는 그림을 그렸어. 빨리 같이 가봐요. 여기 이걸 건너야 돼요. 문화단지라는 곳인데요. 예전에 성선영 관의 옛 모습을 재현해서 과거의 모습에 대한 의미랑 성찰을 통해서 역사 문화를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조성한 체험단지입니다. 입었어요 이건. 뭔가 예끼마을과 잘 어울리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근데 진짜 예끼마을은 중간중간 예술마을이어서 그런지 이런 요소들이 정말 많아요. 구석구석 예쁜 느낌? 안녕하세요. 왔어요. 와. 이거 직접 만드신 거예요? 예, 우리는 지금 만들고 있어요. 하루에 한 점씩 만드세요? 하루에 몇 개 만드세요? 와, 진짜요? 네. 와. 하루에 몇 개씩? 지금 이거 뭐 만드시는 거예요? 네. 되게 멋있네요. 이걸 목표는 술병이 아니고. 이제 저의 원픽입니다. 테디 위에 뭐 하는데 나오지요? 아, 저는 화가인데요. 한국 화가 김현정이라고. 예. 저희도 여기서 전시하거든요. 그래서 예. 전시 홍보하려고 미리 컨텐츠 만들려고 왔어요. 그때 손님들도 한복 입고 오세요. 근데 우리는 막 한복 입으면 우리가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직 한복이 없어요, 옛날에. 근데 그래도 머리보다 한복은 이쁜 것 같아요. 드레스니까. 너무 예쁘다. 그날 한번 입고 오세요. 여기 바로 저희 전시 공간 도움입니다. 와, 여기에서 3.1 운동이 일어난 곳이라고 하네요. 여기 카페인가 봐요, 카페. 안녕하세요. 이거 맥도로 커피예요? 예.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실래요? 네, 알려주세요.
그 네이버 평점도 엄청 좋은 카페이더라고요. 꼭 여기 오셔가지고 직접 맥글로 갈아보는 체험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파는 모든 제품들이 다 사장님이 직접 만드신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팥빙수 메모를 안 해놔가. 저희 달력도 선물 드렸어요. 사장님. 고맙습니다. 기약 주셔서. 문화관광 거점도시 안동의 목표와 맞닿아 있기 때문에 이 전시가 어느 전시보다도 더 값지고 보물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서 여러분과 함께 귀한 전시를 열어주신 김현웅 작가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화의 아이돌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한국화가 김현정입니다. 근데 이렇게 오늘 휴일에 이렇게 아침부터 와주셔가지고 저 진짜 많은 큰 감동을 받으면서 화가한테 이런 순간들이 되게 응원인 것 같아요. 그래서 표정들이 너무 밝으시죠? 네, 예끼마을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표시기 바랍니다. 함께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컨택해 주십시오. 네, 큰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고 굉장히 좋아했어요. 큰 작가가 옛기마을 금민당 갤러리에서 오늘 전시회를 했다는 것은 이런 세계적인 수준에 있는 마을이 되었다 이래 봐도 되지 그죠? 예, 오늘 꽃씨앗이 들어있습니다. 수몰의 아픈 역사를 간직한 이제 새롭게 문화와 예술로 꽃 피워지는 우리 옛기마을이 꽃처럼 다시 피어나길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저희가 퍼포먼스를 함께 하나 둘 셋을 힘차게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해주시죠. 하나 둘 셋 씨앗을 뿌려주십시오. 네. 수몰의 아픈 역사를 간직한 채 예술의 끼로 희망이 다시 꽃피기를 바라는 영혼에 담은 퍼포먼스인데요. 봄이면 아름다운 꽃이 피고 여름이면 산상수상길의 추월함을 더하고요. 가을이면 예쁜 단풍에 깃드는 예끼마을에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기를 기원을 해보겠습니다. 직접 염색한 한지를 붙여서 표현을 하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그림이 좀 크다 보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과정이 한 달에서